오늘은 10편, 100편을 통해서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만성 염증 치료의 명약, 감사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건강검진, 전국민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대암 검사, 이렇게 전국민에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검사를 하고 나서, 어, 결과를 받아보게 되면은, 뭐, 위에 염증이 있다. 또 간에 염증이 있다. 또신 신장의 기능이나 간 기능이 좀 저하되어 있다. 또 여러가지 또, 뭐, 암의 위험성이 있는 뭐, 용종이라든지, 이런 괴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견됐다. 그래서, 어, 좀 전문적으로 또 정밀하게 또 검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 그 모든 질병의 그 바탕에는 염증이라는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병의 90%가 사실은 염증질환입니다. 염증질환. 암도 염증질환의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laughs> 위염, 간염, 신장염, 폐렴, 기관지염, 뭐 장염. 음,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뭐 루마티스 질환이라든지 어, 또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또 간에 또 자가면역성 간염이라든지, 자가면역성 신장염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면역 체계의 반응으로 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염증이 생기느냐? 우리의 몸에 맞지 아니 하는 이러한 외부의 그러한 물질들, 단백질들, 소위 말하는 이종 단백질을 하는 우리 몸의 단백질이 아닌 다른 어떠한 외부적인 스트레스 요인, <laughs> 이런 것들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라든지 또그 외에 뭐 오염된 공기라든지 또 음식이 또한 뭐~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화학 물질이 담겨져 있는 암 유발 물질이 담겨져 있는 이러한 물질들을 함유한 그러한 음식이나 또한 세균 바이러스나 또 환경적인 뭐~ 뜨겁거나 춥거나 이러한 환경적인 우리 몸에 맞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의 면역 체계는 이것을 알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러한 신종 바이러스가, 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아, 전해보지 못한 바이러스가 왔기 때문에 온 몸의 면역기능들, 소위 말하는 뭐, 세포적인 면역기능 이죠 T세포라든지, B세포라든지, 또 자연사례세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총동원돼서, 어, 그러한 그 외부적인 스트레스 요인들을 저항하고 싸우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하게 되면, 어, 우리가, 어, 그러한 그 국지적인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도 볼수 있지만은, 불이 나는 것이죠. 서로가 막 폭격을 하고 총을 쏘고 막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 그야말로 그 염증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영어 단어를 보건 inflammation. 예. 그냥 발화된다 이거. 불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실은 염증질환이에요. 예. 우리의 몸에서 그것을 대항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전쟁의 결과다. 그래서 불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이 나고. 예를 들자면, 천식이라고 하는 질환. 그것은, <laughs> 그, 기관지에, <laughs> 그, 어 좁아지는 현상. 기관지가,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는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확장시키는 약을 썼다 이거예요. 그러면 좀 숨쉬기가 좀 나아지는데, 그러나 그 기관지 천식이라는 것은 또 재발한다 이겁니다. 도대체 이게 왜 그런가? 그런데 이미 나아졌지만 확장제를 써서 나아졌지만은 염증이 지속적으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 천식이라고 하는 기관지 염에는 어, 소염제를 쓰는 게 좋겠다. 그 소염제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그 스테로이드 제제라고 하는 일종의 호르몬제의 계통이죠. 그 스테로이드 제제를 쓰니까 염증 반응이 쫙 사라지고 더 이상 기관지가 이렇게 좁아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사라지게 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아, 기관지 천식에는 어, 확장을 시키는 것이 치료가 아니라 염증 반응을 없애면은 기관지 천식이 재발하지 않게 되고 또 유지가 잘 되는구나. 그래서 어뭐 호흡기에다가 뿌려주는 그러한 그 스테로이드 제제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몸이 암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세균성 질환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우리 몸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이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모든 면역세포들이 그냥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아주 그냥 전쟁이 온몸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소위 말하는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면역물질에 아주 그냥 아주 분수처럼 그냥 폭풍이 부는 거예요. 폭풍.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한 면역물질들이 너무나 많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기의 장기를 갖다가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가 망가져버리고, 폐세포가 망가져. 예? 그럼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면역세포들이 자기의 장기를 그냥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발성 장기 부전이다. 그래서 뭐, 코로나에서, 어, 낳은 사람의 약60% 정도가, 어, 그, 냄새를 맡는데 문제가 생기는 그런 통계적인 결과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염증 반응에 의한 결과다. 그래서 이러한 염증 반응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뭐 약을 쓰는데, 그럼 소염제를 좀 쓰면 괜찮지 않느냐. 브루펜이라든지, 뭐 에드빌이라든지, 뭐 이러한 걸는데 그러나 그 소염제는 또 문제가 뭐냐 하면은 면역 세포까지도 억제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염제를 함부로 잘못 쓰게 되면은 오히려 더큰 전염성 질환들에 아주 취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19 백신을 맞고 난 후에 어, 되도록이면 어, 브루펜 계열 그러한 그 진통 소염제는 먹지 않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은 백신의 효과를 감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타이레놀은 소염제는 아니에요. 그건 진통제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면역을 올리는 데는 뭐큰 문제가 없다. 면역 작용을 억제하는 작용은 없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타이레놀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초두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염증 반응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인가? 응? 그래서 수많은 약제들이 있지만은 뭐 항생제를 쓴다고 해서 그 반드시 염증 반응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후유증이 크다 이겁니다. 예. 예를 자면 모기에 물렸다 이거예요. 그럼 모기에 물리면은 물린 자국 때문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모기의 침에 나타 있는 그 타액, 타액이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이물적인 이러한 물질로 몸에서 반응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면역세포들이 공격을 하다 보니까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가려움이 생기고. 어? 그래서 빨갛게 부어오르고 가렵게 되고 하는 게 바로 모기에 물릴 때 생기는 염증 반응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염증 반응을 우리가 치료만 잘한다면은 예를 들면 혈관성 문제들 뭐 뇌졸중이라든지, 또한 심장 협심증 질환이라든지, 또 말초 혈관 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러한 혈관의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염증을 소멸시키는 거라이 겁니다. 그래서 그 소멸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식이요법도 염증을 좀덜 일으키는 어, 이러한 산성 식품들 이러한 식품들을 좀 많이 들고 공기 또 오염도 좀 깨끗하게 에, 정화를 시키고 물도 어, 오염되지 않은 물을 먹고 음식도 되도록이면 어,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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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뭡니까 부패를 막게 하는 에, 그러한 어, 니트로소아민이라든지 또 이런 그러한 물질들을 되도록이면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염증을 덜 일으키게 하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다 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염증의 가장 기본적인 그 책임이 어디 에 있냐면은 하 소위 말하는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에 있는 거지. 활성산소. 이 활성산소는 산 산소이긴 한데 어, 전자 하나가 모자라는 산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활성산소는 어떤 음식을 먹든지 그 노폐물에 의해서 활성산소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대사를 통해서. 그러면 그 활성산소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 혈관을 파괴시키고 또한 세포를 파괴시키고 세포의 핵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모든 혈관 질환의 주범이 되고 또한 암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그어 활성 산소가 가장 많이 생기는 그 원인이 뭐냐 그것은 바로 사실은 외부적인 어떠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환경적인 요인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감정 분노라든지 화라든지 근심 걱정 염려 갈등 응?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몸속에 이러한 그 면역 체계를 흔들 뿐만이 아니라 활성산소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리하 그래서 사실은 그 암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원인도 활성산소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이러한 것의 가장 근본이 뭐냐? 마음의 불안이에요. 두려움, 걱정, 염려, 근심. 원한 불평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극도로 흥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어떠한 면역체계가 그냥 낮아지게 되고 또 스트레스 호르몬들 노아드레날린 이라든지 코리티솔 이라든지 이러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격하게 많아지게 되니까 또 면역체계가 또 약화가 되고 혈액순환이 안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병균과 세포들과 또 바이러스들과 또 암을 유발하는 이러한 물질들이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면서 몸을 파괴시키는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근본적인 염증 발언의 가장 최고의 원인이 바로 감정적인 문제라. 감정적인.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바로 감사치 아니하는 마음이다.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다. 그래서 이게 미국의 그존 템플턴 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좀 실험을 했습니다. 심부전증을 가진 두 부류의 사람들을 놓고 어한 부류에게는 그냥 똑같이 그냥 먹던 약 그대로 먹고 똑같이 생활하게 하고 다른 한 부류에게는 똑같이 생활하되 2주 동안 감사의 일기를 쓰게 했다. 감사의 일기.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 또 자기 자신 생각할 때 감사할 조건이 뭐가 있는가. 이것을 쓰게 한 결과 2주 후에 이제 건강검진에 들어갔는데 놀라운 그러한 차이가 발견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감사 일기를 쓴 부류는 두드러진 부류 몇 가지를 얘기하지만 혈압이 약10 이하가 낮아졌다. 혈압이 정상화됐다. 그리고 피곤감이 훨씬 덜해졌다. 잠도 훨씬 더잘 나게 되었다. 불면증이 훨씬 좋아졌다. 그리고 우울증이 있던 사람들이 많이 호전이 되었다는 호전이.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자신감이 생겨서 자기 자신을 잘 챙기도록 하는 그러한 자신감이 생겼다. 그런 말미 아마 병원에도 가고 싶어 하고 의사로부터 어떤 조언을 쉽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함으로 건강이 훨씬 좋아졌다, 이겁니다. 또한 그 당화 혈색소의 수치가, 당화 혈색소 하면은 당뇨 환자들이 정기적으로 재는 것이죠. 두 달에 한 번씩 아마 보험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수치가 낮아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뇨도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혈압이 떨어지게 되고, 또한 면역 기능이 좋아져서 훨씬 더 어떤 그 감염성 질환이라는 이런 것에 또한 지구력이 좋아졌다 그리고 기분이 좋아졌다 감정 컨트롤이 잘 됐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아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하면은 우리가 보통 감사를 해야지 하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도적으로 하게끔 하는 방법이 뭐냐 감사의 일기를 쓰게 하는 거예요. 자기 전에 예? 오늘 하루를 어, 생각해 보면서 뭐안 좋은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보다는 감사한 일들이 생각나게 한다 이겁니다. 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 모든 일들이 너무나 감사할 일이 많아요. 어? 우리가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 폐가 나빠져 보세요. 저는 폐색전증으로 죽을 뻔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호흡을 제대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감사한 일인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둘 따지기 시작하면 감사의 목록이 자꾸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오고, 어? 감사가 넘칠 때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효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이 잘 유지될 수 있는 놀라운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염증을 치료하는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여유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남에게 좀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대인 관계 속에서 남는 것은, 섭섭해 한 것밖에 생각이 잘안 내, 사람들이.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서 은혜를 받은 것도 많이 있다 이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집중을 하고 감사하면 결국은 내 자신의 건강에 엄청난 유익이 돼요. 염증이 사라진다 이겁니다. 염증이 생길 것이 점점, 점점 적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심장이 좋아지고, 혈압이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암에 또한 재발이 사라지고,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이 감사의 특효약, 이것이 바로 만성염증을 치료하는 가장 탁월한 명약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제목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참 추수감사절을 또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면서, 아, 감사라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어떠한 유익이 있는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가.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응? 우리가 감사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있어요. 그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유명한 초대교회에 그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설교자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그 교부는 감사에 인색하지 않는 사람은 축복의 열쇠를 손해진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감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열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간다 고 그랬어요. 그리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10편, 100편 4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로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궁정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라의 열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먼저 뭐로 시작해야 돼요? 감사로 시작해야 돼요. 기도할 때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감사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계속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뒤를 돌아다 봐야 될 조건이 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서 항상 감사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옆으로는 우리가 사랑하면서, 앞으로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고, 뒤로는 감사함으로,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 베푼 많은 사람들의 은혜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로는 사람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그저 상처받고, 그저 나를, 나에게 조금 뭐안 좋은 소리하고, 또, 마음에 맞지 않냐는 그런 행동에 대한 것만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움 감정 생기고, 원망의 감정 생기고, 나중에는 원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 차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감사. 서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되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그 간구를 석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를 해야 되나? 이게 참할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 감사는 마음의 평안이 넘치게 하는 거야, 평안이. 그래서 영어의 그 단어 중에 감사는 뭡니까? Thank. Thank란 그 단어의 어원이 think에서 나왔어요. 생각하다. 어? 감사할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감사의 표현이 gratitude란 말이에요. gratitude의 그 어원은 뭐냐? g r a z i a 라고 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라치아 그리고 튜 호의 은혜를 받는 그런 태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것은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항상 호의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태도예요 우리 하나님께는 더 말할 것이 없지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나의 나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공로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셨다. 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어디 있겠느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생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응?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여러분, 예, 감사가 왜 없을까요? 그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마음 속에 평안을 누리게 하는 키와 같아. 예?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그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 마음 속에 평안이 있어요. 자, 마음의 평안은 육신의 뭐예요? 생명이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감사하면 마음의 평안이 오고 마음의 평안이 오면 염증이 사라진다. 염증이. 염증이 소멸되니까 각색 질병들이 다 토말돼 버리고 만다 이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만성염증, 모든 질병이 다 염증인데 그 염증을 치료하는 명약이요. 특효약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요.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어 합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약이에요, 명약.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 예?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 성령 충만의 표현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뭐 취하지 않도록 먹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어? 우리는 신랑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 술 취하는 것. 어? 이건 우리가 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손해야. 하나님께서는 술 마시는 것 원치 않지 않습니다. 왜냐? 술은 알코올. 이스트락 이건 마약인 거예요 마약 조금 먹어 절제하면 됐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술은 적든지 많든지 이것은 우리의 몸을 해치는 것이에요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라 이기 모든 염증으로 인해서 모든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병을 스탑시키려면 술한 방울이라도 드는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며 이렇게 말해 이와 같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술 취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예? 무슨 일이든지 예? 범사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열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 죽은 지 사흘이 넘어서 뭐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그 나사로를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습니다. 도를 옮겨놓으라 하신 후에,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하늘을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먼저 감사했어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말을 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니고 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는 과거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는 동일한 세계입니다. 시점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감사야. 음,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한 줄로 믿더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은 이미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은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시니 죽은자가 수족을 통해 메고 어? 마치 그냥 온 몸을 그냥 그 붕대로 감은 이러한 채로 그냥, 그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 뭐, 강시가 나온 것과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응? 그래서 예수께서 이래서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와 같이 감사의 기도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니엘이 이미 왕의 측령을 통해서 왕위의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것을 금한다. 만약에 그래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리라 함에도 불구하고 어?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 습관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뭐 했더라?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기도는 감사 시작에서 감사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예?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로 그냥 감사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그냥 받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나사로는 살아났다 이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미리 감사한 거 미리. 여러분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할 때 미리 감사하게 되기를 주여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가 실제로 여러분 눈앞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어떻게 돼서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3일 동안 밤낮으로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 얼마나 죽음의 사망의 그러한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이장 요나서 2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토천해너 안에 있는 요나를 다 끄집어내. 그렇게 해서 물고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래서 요나는 회개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3일 밤낮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온 인후의 성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함을 받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응? 감사는 재앙을 멀리 하는 것.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만성 염증과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명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것을 행하고 이것을 마음 속에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시도하고 실천하는 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사랑, 여러분, 예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여러분 떡을 가지시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어요 그리고 앉은 자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감사드리고 나눠주실 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5천명 2만명 이상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여러분 감사 기도할 때 또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효과 있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여 저 사람 불쌍히 해주시고 저 사람 좀 낫게 해주시고 저 사람 소원을 들어주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게요. 먼저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 사람에게 있는 장점을 먼저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되는 거야. 이 사도 바울은 항상 그랬어요. 로마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다 함은 그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의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하나님, 저들의 믿음을 보아주십시오. 그들의 장점을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알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 하나님, 저 남편 하는 짓을 보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야. <laughs> 그 장점이 있을까? 제 장점이 하나님, 그 장점. 어? 그래도 가족을 위하여 어? 벌어다 주고 말에 열심히 일한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부터 시작하라. 이거부터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을 해서, 나머지 모든 부족한 점도. 채워주실줄 믿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 이거 감사예요. 자, 여러분, 또 감사는 전인적 구원의 조건이 된다. 여러분, 유명한 그 10명의 나병 환자 있지 않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그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10명이 하면서 즉각적으로 고침은 받지 않았지만은 그들이 가다가 보니까 몸을 보니까 아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됐네. 얼마나 감사해. 나머지 아홉 명은 그냥 그대로 그냥 감사하고 그냥 어? 그냥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야, 기적이구나. 이거 놀랍구나. 그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하네. 그러고 나서 그냥 가 버렸다 이거야. 그러나 그중에 사마리아인 한 명은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이거야. 예?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이방인 외에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이 이방인 외에 아홉 사람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이 사람밖에 없느냐? 섭섭해 하셨다 이거야. 섭섭해 하셨다. 예수님은 감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말을 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마음이 그냥 막 어서 들어준다. 막, 예?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그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며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아홉 명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예? 아홉 명은 몸만 치료받았을 뿐이지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이방인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높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흠없이 보존되는 구원에 이르게 됐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 늘 감사해야 돼요. 고침 받고 할렐루야 하고 그냥 뭐 그럴 게 아니라 감사해야 돼요.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적인 번영으로 참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물질적인 번영을 누렸습니다. 너는 애굽 애급, 애굽 땅종대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내가 먹어서 패부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져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다른다. 요 응?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그냥 어렵고 힘들 때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책게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좋은 집이 들어가게 되고 수입이 좋아지고 말이야. 돈잘 버는 게 자기 능력으로 된 것으로 착각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음이 교만해지고 만다. 교만해져. 그래서 그 교만해지는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결과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물질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응? 나는 그러면 하나님 축복받지 않았나? 이 말이 아니라, 예? 하나님은 뜻에 따라서 그게 자기 거예요? 하나님이 돈 많이 벌게 한거 자기 겁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는데, 그 물질적인 축복이 자기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부귀영화가 누리고 떵떵거리며 교만하게 사는 그런 것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뭐예요? 그 물질을 나누라고 준 거예요. 도와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물질을 선한 대로 쓰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주시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의 두 랩돈 그 재산의 전부를 드린 것으로 예수님은 가장 많이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탐욕스럽게 돼서는 안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들의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그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이고 살을 찌고 주의 복을 즐겼사운데그 뒤로 말하서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아니, 주를 거역하고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죽게로 돌아오기를 곤면한 선지자들을 죽이고. 주를 심히 모독하는 그야말로 엄청난 배신의 행위가 있는 거예요. 왜 배신합니까? 은혜를 망가하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면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점검할 때 항상, 어, 가늠할 수 있는 바로 밑에가 있습니다. 감사가 얼마나 있나. 저 사람의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나 감사가 많이 나오나. 이걸 보면 아, 신앙이 아직 떨어지지 않았구나. 그러나 감사가 점점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식어지면 은 아, 이거 위기가 온 거예요, 위기가. 어? 교만해지기 때문에. 자기가 좀잘된 것을 자기 힘으로 된 것으로 착각한다 이거야. 얼마나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에? 참 혀가 차는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그토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시면서 저들을 죽음 가운데 살려 주셨더니 가정을 회복시키고 사업을 회복시키고 직장을 회복시키고 모든 범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었더니 감사가 사라져 은혜가 망각이 됐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멸해졌다 이게.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무서운 환란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 첫째 나타나는 것이 뭐냐? 예? 원망과 불평이라요. 원망과 불평. 응? 시비한다 이겁니다. 시비에. 이러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포서 2장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가 없이 하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로하는 자며 그 정력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예? 이러한 자들 가운데는 그 원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 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멸망하지 말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런 얘가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탐꾼의 10명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10명은 그야말로 메뚜기 콤플렉스에 걸렸어. 우리는 참으로 그들의 밥과 같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서 통곡하며 그 얘기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이제는 죽었구나.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는 고 원망과 불평할 때 어떻게 됐어요? 그열 명의 정탄군은 그 자리에서 재앙으로 죽어버리고 마는 거야.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 거예요.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도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뼈를 그 광야에 묻고 말았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은 응?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고 또한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들은 먹을 물과 마실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불뱀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여러분에게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 나타나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 그 사람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어? 냉소적이 되는가 그 자체부터가 바로 원망과 불평이요 심판하는 행위가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원망과 불평은 불뱀을 불러와요 마귀를 불러온다 이겁니다 사탄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 독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당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드리러 올때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나 원망이나 불평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즉시 회개하고 감사를 많이 생각하고 예배에 참여하게 되기를 주여 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러한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쟁투와 시비를 가려서 모든 일을 원망과 불평 없이 할때 하나님의 역사하심대로 죽어가는 자에게.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응? 바로 모세를 향하여 장대에 노뱀을 달아서 그 장대를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되리라. 그 바로 그분이 말한 누구예요? 바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비록 원망과 불평으로 마귀의 그러한 그 공격을 통하여 정말 죽을 병에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불뱀의 독이 해독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여러분 장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기를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께서 어, 나무에 달리사 어, 저주를 받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하면 어, 다시는 죄의 종로를 타지 말고 어, 의의 종로를 타라 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면은 그 채찍으로 인하여서 염증들이 쫙 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염증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온 몸에 사이토카인이라는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폭풍으로 말미암아 각 종장기들이 다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게 단순하게 채찍에 맞으므로 왜 나음을 입었는가 내 위장병과 간장병과 내 두통과 내 어떤 악성질환들이 또 마음의 심령의 질환들이 왜 예? 채찍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신 짊어지주시고 그야말로 모든 염증이 바로 채찍에 맞은 상처를 통하여 예수님의 모든 장기를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세주이시요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살아계신 우리 주님,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떠한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우리들이 할지라도,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불뱀의 독에, 마귀의 독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망의 독이에요. 독사로부터 물림을 받는 여러 가지 사건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죄의 사함과 해방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정제함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바로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 육체적인 통증과 아픔이 있습니까? 또한 사업에 곤란한 점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불뱀의 독입니다. 불뱀의 독에 몰리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약도 치료가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장대에 달리신 노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복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약을 취하려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오늘 또 주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너희가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성 염증, 모든 질병의 근원입니다. 마음의 염증도 질병의 근원이에요. 우울증과 강박증과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와 허물 가운데 불뱀의 독에 물려서 생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해독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